그럼 남자들이 싫어하는 패션이 있어요? 호피무늬 셔츠? 개목걸이를 왜 하고 다니냐고. 남자들은 어그부츠 왜 싫어해? 이게 뭐야? 진짜야, 나 대학교 때 뭐뭐뭐뭐 대신 전해드립니다 막 보면 남자들은 초코하는 여자 이해 못한다고 개목걸이를 왜 하고 다니냐고. 저는 여자를 만날 일이 없어서 모르겠네요. 넘어가요. 님들은 초코 별로예요. 난 초코 이쁜데 남이 하면 딱히 상관없는데 내가 하는 건 좀 그렇다 할까? 너무 빡센 초코는 좀 그렇겠지. 이제 남자들이 싫어하는 초코라고 하는 건 약간 이런 거겠지. 너무 막 화려하거나 너무 눈에 띄는 왜 저런 걸 하는 느낌이겠지. 초코 인식 많이 변하긴 했죠. 근데 어그부츠는 좀. 왜? 남자들은 어그부츠 왜 싫어해? 냄새나요. 죄송한데 그냥 신발 오래 신으면 당연히 냄새나는 거 아니야? 어그부츠 신어보셨나요? 네, 저는 어그부츠 신어봤는데요. 어그부츠 진짜 짱 편해. 조합 이쁘기가 쉽지가 않다고? 왜? 어그부츠 조합 예쁜 거 옛날에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그 옛날 드라마가 있어요. 그 임소정 씨가 무지개 그 원피스랑 어그부츠 입은 게 되게 한창 유행했었었는데 지금 봐도 별로라고? 왜 저 때는 엄청 귀여워서 막 인기 엄청 몰이했었었는데 약간 어그부츠에 어떤 느낌이 싫은 거야? 아 조합이 안 맞아? 저 저거 알아요. 디아블로에서 끼는 다리 방어구죠. 왜 갑자기 디아블로가 왜 나와? 넘어가요. 아 그럼 남자들이 싫어하는 패션이 있어요? 호피무늬 셔츠? 호피무늬 이쁘잖아. 약간 오피스룩처럼 입으면 좀 되게 이쁘지 않아? 아 너무 과해? 아니 약간 섹시하게 입으면 되게 괜찮아 보이지 않아? 개센 아줌마 누나 같아. 그게 무슨 말이야? 아줌마 누나는 없어. 아줌마 누나가 대체 무슨 말이야? 아 맞아, 청국구도 싫다는 소리 옛날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. 신발을 딱 벽돌 끼고 다니는 것 같다고 이상하다고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. 이런 거? 너무 크다고? 근데 어차피 정면에서 보면 청국인 줄 모르잖아. 불편해 보여요 이게? 근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? 청국 신발 진짜 편해요. 남자들이 봤을 때 저거 불편한 거 어떻게 신고 다녀 싶은데 청국 진짜 편해. 오히려 킬 힐이 진짜 발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. 왜냐면 애초에 저 뒷부분 받쳐주는 게 두껍게 지탱하고 있어서 발바닥이 편해요. 그래서 막 오래 걸어다녀도 막 그렇게 아프진 않아. 여자들도 남자 패션 이해 못하는 거 있는데 여자들은 남자 패션 그런 거 싫어해요. 카라 기세우는 건 진짜 너무 싫어. 거기다가 근데 글씨까지 써져 있으면 더 싫어. 뭐가 예쁜지 모르겠어 난. 이거 우리도 별로야.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은 채팅창에 여자분도 체크셔츠 입는 거 제 취향 아니요 라고 했는데 나는 체크셔츠 입는 남자 내 취향이야. 근데 공대생 룩이 뭔데? 아니 이거 진짜예요? 졸업 앨범 촬영 말고는 다 똑같은 옷인데요? 좀 놀랍긴 하다. 같은 옷을 계속 저렇게 입는 거. 잠깐만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도쿄 공대 응원석 전원 체크분이. 우와 미친. 백화점에서 공대생 교복 판매대가 있었는데 이건 대체. 야 근데 체크가 안 예뻐. 좀 예쁜 체크무늬 많은데 예쁜 걸로 사지. 단정히 교복을 착용한 공학석사 안철수. 안철수 씨도 피해갈 수 없었네요 이 체크무늬. 미칠 것 같아.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. 와 신발까지 완벽해요. 이게 무슨 디자인이야? 럭비님 남친이 저렇게 입으면 어떨 것 같아요? 바로 그냥 다 옷 벗겨가지고 그냥 불태워버려가지고 다시 사주지. 자기 미쳤어? 엄마가 사준 건데. 그니까 미쳤냐고. 어머님이 사준 이 귀한 걸 감히 밖에 입고 다녀? 나 같으면은 집에다가 보관해. 넘어가요. 하 근데 2, 3, 4번은 진짜 레전드다. 일단 2번. 구두도 아니고 이 운동화도 아니고 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이 검정색 신발은 뭐야? 나 너무 열받아. 거기다가 데님이 워싱이 조금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. 이런 바지트 허벅지가 굵은 남자가 입으면 진짜 더 별로예요. 그리고 기장도 애매해가지고 여기 발목 은근 보려고 하는 그 기장. 아 너무 싫어. 근데 여기서 화룡점정 개화려한 모자. 이런 모자 진짜 사절이에요. 너무 싫어요.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거 뭔지 알아? 그 가죽 검정색 지갑을 이 타이트하게 딱 붙는 그 허벅지 쪽에다가 여기 주머니에다가 넣고 댕겨가지고 네모난 그 지갑이 보이는 볼록 튀어나온 그거 뭔지 알아? 근데 차라리 지갑 들고 다니는 거는 그나마 선녀야. 진짜 최악은 주머니 뒤져가지고 갑자기 지폐 꺼내는 게 진짜 최악이야. 왜냐고요? 아니 너무...
잘 모르겠어요.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, 난 좀 별로랄까. 그리고 3번 패션트 복학해가지고 나이 많은 약간 눈치 없는 선배. 남자애들이랑 있을 때 으쾌해서 웃긴 형님인데 아 여자한테는 소개시켜주기 싫은 약간 그런 유형.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4번. 야 이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너무 알록달록해요.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애들로만 지금 구성이 돼 있어. 그리고 이 빨간색 백팩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? 나 초등학교 이후로 빨간색 가방을 매본 적이 없는데 빨간 백팩이 이쁘다고요? 그건 안 되겠다. 공대생이 체크셔츠를 사는 이유. 그냥 반팔티는 심심해 보이고 파라셔츠는 체형 드러나서 별로인. 체크셔츠가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핏도 무난해서 공대생들이 꾸밀 때 애용하는 옷입니다. 아... 저기 실례지만 저희 동네 아저씨가 입는 옷 있대. 내가 생각한 체크는 아니었나 보다. 쉽지 않네요. 넘어가요. 남자 패션 줘볼까? 이쁜 거 짱 많다. 이게 뭐야? 어 뭐지? 내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건가? 제가 좋아하는 남자 패션이 있어요. 표지훈 패션이요. 약간 이런 거 이쁘잖아. 얼마나 이뻐. 이런 패션 너무 내 취향이다. 아 너무 좋아 진짜로. 아 근데 이거 진짜 잘 입는다. 와 근데 진짜 색상 개구리인데 내가 입으면 바로 동료시장인데 확실히 옷걸이가 중요하긴 한가 봐요. 근데 뭐니뭐니 해도 나 이런 패션 제일 좋아해. 이런 그냥 후드티 너무 귀여워. 님들은 좋아하는 패션 있어요? 롱스커트 이쁘지 이런 거. 근데 어떤 남자들은 이거 보고 엥? 왜 식탁포를 치마처럼 입음? 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서 식탁포 같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. 럭키님은 바지를 즐겨 입으시나요? 치마를 좋아하시나요?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여자분들이 활동하기에는 아 역시 그래도 치마보단 바지가 편하겠지 라고 생각하시죠? 아니요 그건 하소들이나 생각하는 겁니다. 기장이 겁나 긴 원피스가 진짜 짱이에요. 아니 전 치마 말고 바지 입고 다니는데 남자인 건가요? 아니지 뭐 그런 게 어딨어. 남자도 치마 입어도 되고 여자도 바지 입어도 됩니다. 지금 2023년 아니겠습니까? 내일부터 입어야지. 입어도 되거든? 근데 내 방송 본다곤 하지 말아줘. 나 약간 이런 스타일 많이 입는단 말이야. 저 실제로 진짜 이렇게 많이 입어요. 이게 왜 편하냐면 옷이 일단 박스에서 여유분이 넘치고 밑에도 좀 긴 형태 치마라서 편해요. 이게 오히려 진짜 편해. 이런 게 럭키님도 이런 가방 주냐고요? 네 저도 조그만 가방 매는데 그래서 대학교 한 2-3학년 되면은 여자애들이 이런 옷 많이 입어. 왜냐 겁나 편하거든. 꾸민 것도 저게 이쁘기도 하고 편하기도 엄청 편해서 저렇게 많이 입고 다녀. 대신 좀 불편한 거는 가방 조그만한 걸 좀 메고 다니다 보니까 전공책 무거운 걸 그냥 손으로 들고 댕겨. 나 진짜 맨날 집에 이렇게 있는데 나 집에서 이렇게 많이 입어. 이런 패션이나 이렇게 많이 입어. 진짜 편한 옷. 왜냐면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이트한 거 입으면은 하지정맥이어서 근데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좀 다르게 입긴 하죠. 내가 찜한 패션 보여줄게. 입으려고 다 그때 찜했던 거야. 놀랍게도 대학교 1학년 때가 오른쪽처럼 입고 다녔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왼쪽처럼 입고 아 편한 게 짱이더라고 진짜. 럭키님 맨날 집에만 있는데 외출복을 입을 일이 있어요? 근데 뭐 님들이 뭐 어떻게 입든 어떻겠습니까.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고 내 눈에만 예뻐 보이는 님들인데 님들이 제일 예뻐. 근데 타락 기선 세우지 마라.